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5시 40분. 오전 7시 반 아시아나항공 탑승 예정이라 A카운터로 이동을 합니다. 원래 국제선은 넉넉하게 2시간 반 전에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을 해야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엔 비즈니스로 예약을 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A카운터에 도착을 하니 아시아나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가 보이네요. 비즈니스 승객은 전용 체크인 카운터인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속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좌석은 미리 사전 지정을 했고 짐도 한 개만 붙일 예정이라 바로 티켓을 받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클래스는 32kg 수화물 2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심사도 빠르게 끝났고 바로 면세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비즈니스 탑승객이라면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을 안 할 수 없겠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라운지로 올라갑니다. 천상에 아시아나 로고의 아이콘과 붉은색의 컬러가 화려한 느낌을 주네요. 게이트에서 비즈니스 티켓의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라운지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의 인테리어가 어느 호텔의 라운지에 온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의 주류 바에는 다양한 와인과 양주들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니 물, 우유, 주스, 커피 등 마실 것들과 라면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의 콜드푸드도 있었고요. 볶음밥 등의 핫푸드도 적은 가짓수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내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저는 잠깐 요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운지에 안마의자도 있었고 비행기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1인용 좌석도 있었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인지 아쉽게도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조금 라운지에 일찍 오신다면 좋은 명당 자리에서 푹 쉬다가 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탑승 시간이 가까워져서 게이트로 이동했어요. 라운지와 게이트가 가까워서 정말 좋았어요. 게이트에서도 비즈니스 승객은 기다리지 않고 우선순위로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Welcome on board.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제가 탑승한 비행기는 에어버스 321 네오. 구기자라서 첫인상부터 좀 낡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좌석 등받이에 모니터가 없어서 엔터테인먼트 어플을 다운받아서 영화나 음악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엔 담요와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중거리라 어메니티 파우치는 따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기내 안이 좀 추워서 바로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탑승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물티슈와 웰컴 드링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기내에선 안전 방송이 나왔고요. 비행기는 곧 이륙 준비를 합니다. 호치민 탑선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투 프리페어 포 테이크. 모든 전자기기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고 비행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륙을 위해 비행기는 활주로를 이동합니다.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take off soon. Please check for your seatbelt is fastened. Thank you. 정감 가는 기내 영어 방송도 당분간 그리워질 것 같아요.
곧 이륙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정속력으로 달리다가 이륙하는 순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기장님들도 이륙할 때 가장 긴장을 하신다고 하네요. 안전벨트 꼭 잘 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륙하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땅에서 떠오르는 기분 함께 느껴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 멀리 단풍들이 보이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도 보이는데요. 정말 멀리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잠시 동안 떠나는 한국 땅에 짧은 작별 인사를 하고 멀어져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날씨가 그래도 맑은 편이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푸른 하늘과 저 멀리까지 정말 잘 보이네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잠시 동안 감상해봅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발판과 헤드레스트를 자유롭게 움직여봅니다. 아쉽게도 풀플랫 좌석이 아니라서 진정한 우등고속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거리라 다행이에요. 이제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식사 메뉴와 와인 리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메인을 쇠고기 갈비찜으로 선택했습니다. 함께 곁들일 와인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로랑페리의 브리로 선택했습니다. 뒤쪽에 레드와인이나 디저트 와인, 커피나 차 메뉴도 준비되어 있네요. 식사 준비로 테이블보를 깔아주셨는데요. 접이식 테이블이 좀 작은 느낌이라 아쉬웠네요. 노랑페리의 샴페인을 먼저 준비해주셨고요. 전체 요리로 오르조 파스타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산뜻하니 좋았어요. 빵은 녹차로 선택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샴페인도 한 잔 더 마셔주고요. 메인 요리인 쇠고기 갈비찜도 나왔습니다. 뼈가 없어서 먹기엔 좋았는데 조금 질겨서 먹기 좀 힘들었어요. 비행기에서 즐기는 샴페인 정말 끝내줍니다. 다음으론 치즈와 크래커가 함께 곁들여진 플레이트가 제공되는데요. 와인과 곁들여 먹기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무지개도 봤는데요. 이렇게 작아 보이는 무지개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디저트로 독일식 초콜릿 케이크 블랙 포레스트가 준비됩니다.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곁들여 먹기 좋았어요. 식사 시간이 끝나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요. 비즈니스 승객 전용 화장실에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록시땅 핸드크림과 룸스프레이, 양치도구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남은 비행시간은 글렌리벳 위스키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언더락으로 요청드렸는데 믹스넛과 함께 준비해주셨어요. 기내식도 먹고 샴페인과 위스키도 즐기니 호치민까지 5시간 남짓의 비행이 금방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국제공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40분 후에 현재 시각 오전 16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송당 국제공항의 날씨 구름 끼고 그림 가운데 드러나서 3시 3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타일라인 사시안 항공과 함께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치민 턴손낫 국제공항 도착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유니세프 묵은 방송과 스트레칭 영상도 나오네요. 서울시민산천을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 중인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탈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호치민 상공을 감상해봅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지만 그래서 더 하늘을 나는 느낌이랄까요?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호치민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호치민 탄손낫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구름이 정말 예쁜 여름 날씨네요. 손님 여러분,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치민 탄손낫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환승을 해야 돼서 환승 심사를 거친 후에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승할 비행기의 게이트 넘버를 확인하고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로 갑니다.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 티켓으로 르 사이공네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호치민 공항에 라운지가 몇 개 없어서인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라운지에는 핫푸드, 콜드푸드, 각종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저는 기내식을 또 먹어야 해서 간단하게 과일과 티만 즐겼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로 가기 위해 게이트로 이동해봅니다. 다음 브이로그는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떠나는 싱가포르 레이오버 여행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